오케이, 앉으세요. 자, 저희 먼저 2의 10할 차례고요. 그 중에 단어 먼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스테이크. STEAK. 오케이, 계속해서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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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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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세몬에서 특이한 점은 뭐예요? 어떤 글자가 소리를 안 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시험지에는 슬레몬을 썼어요? 슬레몬이 아니고 세몬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캐럿. CARROT. 오케이, 계속해서 햄버거. HAMPUIGER. 오케이, 훌륭합니다. 지난 시간에 틀렸던 거 완벽하게 잘 익혔고요. 오케이,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참. 일단 쓰기에서는 세먼이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시험지엔 틀렸고 말하기 할 때는 맞췄어요. 오케이, 나머지 햄버거를 잘 익혔습니다. 2의 10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like가 좋아하다니까 하다시고 do 들어있다가 do you? 하면서 너는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는 뭐예요? Yes, I do. 너는 스테이크 좋아하니? 말고 너는 스테이크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You like steak. 너는 스테이크 좋아한다? You like steak. 너 스테이크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steak. 그거 어디서 배웠죠? 옛날에. 그렇습니까? 그다음.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뒤에 이름씨가 오면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거 좋아하니?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steak. 난 스테이크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steak.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I like I like fish. 그렇죠. I like fish.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아하는 거 얘기합니다.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salmon 시험지에도 잘못 써놨어요. 슬레몬이 아니고 세몬이에요. I don't like salmon. 오케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ke mushrooms, but I like carrots. I 뭔가 이상한데? don't like carrots. 오케이, 시험지에 어떤 실수를 했나요? mushrooms 해야 될 자리에 mushroom만 했습니다. mushroom 셀수 있고요. 여러 새 형태 써줘야 되겠죠.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잠깐요. 그렇죠. 피자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피자, 피자, 피자즈 안 써요. But I don't like 햄버거는 셀수 있으니까 햄버거를즈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잘 했고요. 일단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면 세븐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말하기에서는 맞았고 쓰기에서는 틀린 것들이 몇개 보였습니다. 오케이, 이거보다 단어들이 이제 더 나올 거니까 이제 여기서 빠진 것들도 이제 거기에 문장에 나온 단어 중에 모든 것도 익혀놔야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